전국적으로 이른바 보육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도화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란은 피해가게 됐습니다. 하지만 두 기관의 급식 예산 지원 협상은 평행선을 걷고 있어 급식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만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 어린이집입니다. 어린이 한 명당 수업료만 한 달 20여만 원.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지원 못 받았을 땐 45만 원인가 그 이상을 내야 되니까는 엄청 가정 살림에 힘들었죠. 하지만 경남에서는 이른바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1,400여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경남에서 만 3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 9만 2천여 명이 올해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.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고 어린이집 그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 도가 편성했고. 문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입니다. 경남교육청은 673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학교 급식 지원법에 따라 절반 수준인 305억 원만 편성했습니다. 지금까지 협상을 4차례나 했지만 두 기관의 의견차가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될 경우 3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. 이번 5차 협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두고 좀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상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. 경남의 보육 대란은 다행히 피했지만 급식 파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.